예,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. 뭐 모든 질문들이 100만 불짜리 질문입니다. 이 답하기 어려운데, 코로나19 지금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가 있습니다. 근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적은 변이입니다.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복제하면서 변이가 생기고 그것이 축적이 돼서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, 아직은 변이가 소규모고, 변이가 있다고 해서 전부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. 대부분은 의미가 없어요. 그냥 에러로 생긴 그냥 변이죠. 그래서 그것이 유의미하게 축적이 돼서 굉장히 큰 변이가 되고, 그것이 뭐 병독성이나 아니면 뭐 전파력이나 영향을 끼칠 때 우리가 우려하는데, 아직까지는 그런 변이는 없다.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고,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 인구 80억 을 숙주로 해서 계속 전파하고 영역을 넓히고 이 와중에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 어떤 변이가 좀 축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치료제나 백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제나 백신을 쓰면 이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서 더 변이가 급격하게 생길 수가 있는데 아직 우리가 그런 치료제나 백신이 없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 바이러스가 굳이 내가 변이를 해야 될 필요성을 안 느끼는 거죠. 변이 안 해도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, 전파력도 빠르고, 많은 숙주를 희생시키고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이가, 그렇게 문제가 있는 변이는 없다. 그렇지만은, 이제 남반구나 전 세계 이렇게 돌면서, 또 우리가 백신이나 치료제에서 사용하면, 변이가 좀더 빨라질 수 있겠죠. 인플루엔자에 비교하면,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속도는 낮습니다, 상대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, 겨울마다 지금 변이가 돼서, 찾아올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. 적어도 낮다고 봐야 되겠죠.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 세계적인 이제 유행 추이를 지금 유전자 서열을 이제 그 변이를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변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우리가 좀더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변이가 유의미한 변이는 없다. 그리고 또 겨울에 변이가 돼서 올 가능성은 아직은 저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. 좀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항상 이것은 유동적이고 우리가 항시 감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바이러스라는 것은 머피처럼 엉뚱한 짓을 좀 합니다. 그래서 모니터가 필요한 것이죠. 그 정도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 되지. 당장 우리가 뭐, 아, 얘가 겨울에 변이가 돼서 또 크게 오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은 소위 이 기후라고 하는 거죠.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그런 지금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, 현재에 충실해야 된다. 현재 우리가 당면한 해외 유입, 코로나19 방역, 또 시간을 좀 벌어서 치료제를 좀, 뭐 신약체 창출이 됐든, 회복기 확장이 됐든, 빨리 우리가 우리 손에 치료제를 가져야 된다. 그두 가지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.